켈타스 선스트라이더와 여군주 바쉬는 부하를 이끌고 아웃랜드에 도착했으나 일리다는 보이지 않았고 적막한 땅을 떠돌던 끝에 마이에브 섀도송과 감시자를 발견했습니다. 마이에브는 일리다는 체포했지만 아제로스로 돌아갈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웃랜드에 올 때 사용했던 처음문은 사라지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처음문은 어느 곳도 아제로스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이에브와 감시자는 길을 찾다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얼라이언스 병사들을 발견했습니다. 얼라이언스 병사들은 살아남은 로서의 후예들로 지옥불반도에 명예의 요새라는 성체를 건설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피난민들에게서 아웃랜드를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으려 했으나 마이에브 일행은 요새에 도착하기도 전에 켈타스와 여군주 바쉬에게 습격당했습니다. 감시자들은 무섭게 반격했지만 수적 열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고 켈타스와 여군주 바쉬는 일리단을 풀어주고 마이에브와 살아남은 감시자들을 황무지로 쫓아냈습니다. 일리단은 바쉬가 이끌고 온 새로운 군대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블러드엘프는 잘 훈련되고 충성스러운 전사였고 우두머리인 켈타스 선스트라이더는 뛰어난 마술사이며 내면의 악마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일리단은 그 상황을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마법의 중독은 치료할 수 없으며 대신 태양샘보다 강력한 새로운 마법의 원천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다리던 대답은 아니었지만 솔깃한 제안에 켈타스는 일리단에게 운명을 맡겼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일리단은 마그테리돈과 군단의 소나기에서 아웃랜드를 빼앗을 계획을 꾸몄습니다. 먼저 처음문을 통해 군단이 보내는 지원군을 차단하기 위해 처음문을 없애고 그 이후 마그테리돈의 본거지인 어둠달 골짜기에 위치한 검은 사원의 공격을 감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전쟁은 가혹했으나 일리단은 부하들의 사기를 복돋우며 병사들을 이끌었습니다. 이윽고 검은사원 근처에 다다랐을 때 일리다는 뒤틀린 드레나이인 아카마와 잿빛 혓바닥 부족원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사원은 드레나이 종족의 옛 성지였기 때문에 아카마도 마그테리돈에게서 검은사원을 빼앗고 싶어 했고 그것을 되찾으면 뒤틀린 드레나이를 구제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리단의 군대가 검은 사원을 공격하자 마그테리도는 오크로 하여금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여 전투에 굶주린 핏빛 피부의 전사로 변화시켰고 그들을 타락한 오크라 불렀습니다. 악마들은 일리단을 향해 전쟁 기계를 겨누었고 곧 성벽 바깥의 벌판은 에메랄드빛 불빛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일리단은 군단의 수호자들을 쓰러뜨리고 마그테리돈과 마주했습니다. 일리단과 여군주 바쉬 켈타스 선스트라이더는 각자로도 강력했습니다. 그들의 협공에 끔찍한 힘을 가진 마그테리돈마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일리다는 마그테리돈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려 했습니다. 마그테리돈의 피를 마신 오크들은 피에 굶주린 생명체가 되어 전쟁만을 갈구하며 살게 되는데 그러한 병사들이 일리단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그테리돈의 피만 있으면 그런 부하들을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일리단이 검은 사원의 수호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었고 몇몇은 죽음을 선택했지만 대부분은 일리단을 새로운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타락한 오크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악마들도 복종을 선택했습니다. 켈타스와 아카마는 일리단이 군대에 악마를 들이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지만 일리단은 악마와 서약을 맺는다면 군단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전투의 승리를 만끽하던 그때 불길에 휩싸인 킬제덴이 일리단과 부하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악마군주 킬제덴은 일리단이 아웃랜드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나이트엘프였던 그자가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리단을 신뢰할 수는 없었지만 아직 조종할 수 있다고 확신한 킬제덴은 다시 아제로스로 돌아가 리치왕을 처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리단에게 킬제덴의 요구는 행운의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리단이 군단과 본격적인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준비할 시간을 킬제덴이 준 셈이었습니다. 일리단은 다시 한번 복종을 가장하여 아제로스로 군대를 이끌기 위해 아제로스로 향하는 새로운 처음문을 만들었습니다. 일리단의 군대가 아제로스에 도착했을 때 리치왕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킬제덴은 리치왕을 파멸시키기 위해 결의에 차 있으며 강력한 마법을 구사하는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리치왕의 부름을 받은 아서스가 노스랜드에 도착했을 때 일리단의 군대는 이미 어르망간 성체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아서스는 적들보다 빨리 어르망간 성체에 도착하기 위해 땅속으로 뻗은 네루비안의 왕국 아졸 네룹의 잇친 지하구를
이용했습니다. 아졸네룹은 아제록스가 성숙하기 전에 건설된 고대의 장소로 고대 신의 부하들이 아서스를 막았으나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을 쓰러뜨리며 일리단보다 앞서 어르만관 빙하에 도착했고 주변의 모든 언데드를 끌어모았습니다. 일리단은 아서스와 스컬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르만관 성체에서 파멸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오늘이 지나면 스컬지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내 말이 들리느냐, 아서스? 모두 끝이다!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되었다. 영원히! 전투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서스가 달려나가 일리단과 단독으로 맞섰습니다. 리치왕은 살아남기 위해 남은 힘의 일부를 아서스에게 주입했는데 아서스가 실패한다면 리치왕도 나머지 스컬지들도 실패할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군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서스 메네시리 일리단 스톰레이지와 싸웠습니다. 한때 나이트 엘프였던 일리단의 전설적인 전투검 아지노스의 쌍날검과 서리현이 충돌했습니다. 리치왕의 마력에 힘을 얻은 아서스의 서리안이 일리단의 몸을 갈랐습니다. 그러나 아서스는 일리단의 숨을 끊지 않고 서둘러 얼어붙은 왕좌의 리치왕에게 다가갔습니다. 일리단은 남은 병력을 이끌고 아웃랜드로 후퇴했습니다. 일리단이 사라진 후에도 얼어붙은 왕좌의 갈라진 틈에서 리치왕의 마력이 흘러나왔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리치왕이 사라지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용사와 하나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남는 것 이상의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 육체의 그릇을 얻어 얼어붙은 왕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치왕의 명령에 따라 아서스가 얼어붙은 왕좌에 다가갔습니다. 서리안을 휘둘러 얼음을 깨뜨리자 리치왕의 영혼을 담은 마법의 투구가 아서스의 발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리치왕이 아서스에게 투구를 쓰라고 요구했으나 아서스는 망설였습니다. 자기가 이용당하는 것인가? 투구를 쓴다면 자신의 영혼은 파괴되는가?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리치왕이 사라지면 자신의 힘도 더불어 약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는 자들의 재물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서스는 투구를 쓰고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리치왕의 힘이 온몸에 전해졌고 영혼은 합쳐졌으며 더욱 강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